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살고 계시는 누구신지요? 여 간석동에 간석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간석동이라면 인천인가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규옥 여사님은 지금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원래는 36년생인데 주민등록상에는 38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36년생, 38년생 그러면 저희들이요 한참 이 손가락을 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저 80 슬시서 이제 6입니다. 어머나, 우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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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전화 좀 끄고요. 아, TV를 꺼주시면은 더 잘 들리실 건데.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슬시서 86이요. 아, 86세면은 어머님 무슨 띠세요, 이게? 쥐띠요. 아, 쥐띠. 네. 아니, 그러시... 근데 오늘 네. 처음 전화 주신 거죠? 예, 난 몰라 가지고 처음 하고 우리는 우리 나이에는 6.25 다 적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6.25 다 적어서 참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이 저 매초라는 게 거기 있어서 그렇지 해방가를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해방가. 아, 네. 네네. 예. 자, 우리 어머님. 예. 이렇게 ARS 전화해서 직접 누가 도움 없이 어머니가 직접 하셔서 이렇게 지금 생방송으로 연결된 건가요? 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요 번호가 박수 한번 번호가 어머나 어쩌면 박수!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야.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번호가 있길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해본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요? 아니, 그리 뭐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하니까 내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1번 하니까는 그것도 고기나 하나도 모르는 거라서 그냥 또 한번 또 2번 찍어봤죠. 네. 아. 그래서 어떤 노래 부르시기로 하셨어요? 네, 저 고향 무정 부르겠습니다. 고향 무정이요? 예. 역시. 이야, 어머니 이 고향 무정을 어머님이 한 몇 년째 이걸 쭉 부르고 계셔요. 우리 어머니 연배면은 이게 진짜 그야말로 애창곡일 텐데. 아, 옛날에 이것도 많이 부르고 딴 것도 많이 부르고 저 복지에도 많이 나가서 저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냥. 아, 새로운 곡도 배우고? 그럼요, 새로운 것도 뭐 꽃당신 이런 것도 배우고. 오, 꽃당신 나훈아의 꽃당신. 야. 야우 대단하세요. 차차차 내가 꽃당신 하면 차차차 차차차. 아니 꽃당신 그거는 2월 달에 복지에서 배우다가 그냥 코로나가 돼서 그러니까요. 그냥 저 책만 사고 못 배웠지요. 아이구야.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요 저희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응? 요 시간에 항상 채널 고정하시면 신곡들도 다 나오고 옛날에 추억의 노래도 다 나오고. 예. 자, 우리 어머님 요즘 TV 좀 보시면서 어떤 노래를 좀 내가 조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도 있었나요? 아이 뭐 저 뭐요 장민호 그 상사와 그런 거 좋던구만 그냥 그 상사와 그런 거. 네. 그런 어머니? 노래도 예 그런 노래도 좋더라고요. 어떤 노래요? 장민호의 그 상사화 그런 거 배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와, 우리 어머니 진짜 세련되셨다. 멋쟁이시다. 예, 그 상사화라는 노래 정말 좋은 노래거든요. 네. 아, 좋아요. 아. 자, 그러면 어머님 우리 고향 무정 부르실 준비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예. 네. 화이팅. 네, 인천에서 최규옥 님이 부릅니다. 고향 무정.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에 물이 마르고 기름진 저녁탕